지방의 한 중소기업이 장갑이 필요 없는 골프채 손잡이를 개발해서 속칭 대박을 터뜨리며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. 작은 기업의 아이디어 하나가 세계를 움직였습니다. 박광수 기자입니다. 골프를 칠 때 손으로 전해오는 충격을 줄이고 땀으로 인한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 장갑을 낍니다. 그러나 전남 순천의 한 중소기업이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해 장갑 없이 맨손으로 골프를 칠 수 있는 손잡이를 개발했습니다. 기존의 고무 재질을 특수 우레탄으로 바꾸면서 충격 전달은 반 이하로 낮추고 달라붙듯 잡히는 감도는 크게 높였습니다. 그립 잡았을 때 그립 감이 아주 좋고요. 그 충격 감이 아주 들어온 것 같습니다. 이 기업이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아 제품을 개발한 것은 2년 전부터입니다. 서서히 입소문을 타다 지난해 말에는 일본에 50만 개의 수출 계약을 맺으면서 대박 행진을 시작했습니다. 손잡이 내부에 사진이나 이름도 넣을 수 있도록 투명한 재질을 사용하는 등 톡톡 튀는 아이디어까지 가세해 올해는 80억 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 개발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죠. 그립 그러면 까만색, 그다음에 고무라고만 생각합니다. 그것을 깨야 되죠. 그래서 저희들은 고무가 아닌 것, 그다음에 투명한 것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3년에 걸쳐 신제품으로 탄생시킨 지역 중소기업의 뒷심이 레저업계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.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.